고 김광석 씨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한 신곡이 발표된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광석부터 김현식, 거북이 터틀맨까지 방송사들이 고인이 된 가수들을 AI로 다시 재현해내려 했는데요. 먼저 SBS TV는 2021년 1월 22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신년 특집 세계의 대결 AI vs 인간에서 보컬 AI 기술로 복원한 고 김광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예고했습니다. 2일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1996년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이 2002년 발표된 가수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부르는 장면이 담겨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이는 모창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현된 것을 밝혀졌습니다. 이 AI는 수십만 번의 학습을 통해 악보만 입력하면 어떤 가수의 목소리도 따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목소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단순한 음성인식 기술이 아닌 사람처럼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김광석 25주기를 맞는 2021년 그의 목소리를 소환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엠넷은 오는 12월 9일 첫 방송 예정인 다시 한 번을 통해 고 김현식과 그룹 거북이 멤버 고 터틀맨의 목소리와 모습을 AI 기술로 복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AI 음성 복원, 헤이스 에디팅 및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이대대 목소리로 부른 신곡과 무대를 팬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 그립다 터틀맨 흑흑, 보컬로이드 같은 건가? 고인들 좀 편히 쉬시게 놔두지. 아무리 좋은 곡 나와도 듣기 불편할 것 같음.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깨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래도 김광석님 목소리로 신곡을 들어볼 수 있다니 나는 좋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로 재현한 고 김광석 씨의 목소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